준비 시작. 이거 사라지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지? 아프리카 로고가 원래 이런가? 시작.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발이 방송을 갈 거예요. 여행 방송 최초로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드릴 거라서 아마 노래는 저작권 있는 음악을 안틀 거예요. 그럼 재생목 만들어놔야겠네요? 재생목 좀 만들어줄래? 무료 부금으로 해가지고. 아, 그냥 둘이서 얘기만 하는 걸로 해서 가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얘기하고 좀 약간 얘기할 거리가 없을 때는 NC에서 한번 싹 같아요. 틀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가자. 그래서 최초로 유튜브 훈령상에다가 발이방송 일지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술 먹었던 친구 기억하시죠? 하경이라는 친구. 그 친구랑 같이 강릉을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태우고 텐덤을 하고 오늘 1박 2일로 여행을 좀 갔다 올까 합니다. 자, 유튜브 친구들, 자, 댓글 이쁘게 좀 달아주시고, 오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 들렸다가, 저녁 숙소 잡고, 숙소에서, 있다가 좀 쉬었다가, 씻고 나와서, 술 한잔하고, 그러고, 오늘 또 노래방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원숭이 두창을 조심하라는데, 님이나 조심하세요. 예. 여기다 해서 이렇게 해놔. 원숭이요. 이제 너네가 오늘 이 모든 세팅을 다 해봤으니까 발이 여행 간다 하면은 딱 이렇게요. 그렇지. 예. NCS 노래 좀 많아. 나 이거에 대해서는 별잘 모른다. 몰라 그냥 뭐 NCS 인기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제 생각으로 다 들고 와 그냥 좋다고 뭐한 매드무비 시간짜리 그런 거? 매드무비 그건 많이 나온다. 하긴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1만 5 얼마나 걸리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남았니? 14분 도착 예정으로 떠요. 아, 14분 도착으로? 네,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차가 좀 막히긴 할 거야. 너 일산에 출발하지 않았니? 맞아요. 그래. 옷이랑 뭐 이런 거다 챙겨왔지? 네, 잠잘 때 입으로 그래. 잘 챙겨오고. 알겠어. 여기 와서 그냥 헬멧 쓰는 교육, 그리고 뭐저 음성하는 그 교육만 받으면 되겠다. 챙겨왔어요. 혹시 뭐 바카스 이런 거 없으시죠, 집에? 바카스? 아, 너 잠을 못 잤구나. 아, 그래, 그럼 저기 같이 뭐 몬스터 하나 때리고 출발하지 뭐. 그래. 몬스터 하나씩 사와라. 내가 사올게. 또 노래하고 있어. 노래? 아니면 차에 하식스 아마 남아있을 건데. 에이, 그두 명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야. 하나만 가. 나는 필요 없어. 하나만요? 원래 여기 있다 원래. 포트폰이야. 이미 3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사는지 그거는 써봤다는 거. 또 준비해야 될게 있으려나? 없을 듯. 양말만 신으면 되겠다. 양말 하나 꺼내줘. 네. 너 컴퓨터 앞에서 뭐하니? NCS 찾고 있어? 네, 노래. 다 너무 뻔한 노래들밖에 없네요. 틀면 아마 뜨르뜨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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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쭉 가는 거예요? 그치, 원테이크로 방송 계속 가는 거지. 중간에 끊을 일이 없지. 그러면 노래를 아예 틀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아, 유튜브가 저작권만 없으면 참. 아니, 근데 그 말이 안 되지. 음악 그 창작자들한테 뒤지란 얘기지. 무료로 노래 좀 듣게 해달라. 말도 안 되지. 아, 그리고 나 저기 면도기 좀 갖고 온나. 네. 전기 테이프 하나만 줘야 될것 같은데. 273kg. 야, 미쳤나 이거? 전기 테이프를 그거 있지 않아요? 뭐? 가리는 거? 근데 이거는 저기 내비 가리기용. 가위 좀 줄래, 그리고? 랄프랑 흠이는 안 가지, 여러분들. 얘네랑 어떻게 가요? 차로 가라고요? 그러면은 난 여행 안 가고 싶어요. 차로 가는 건 너무 재미없죠. 바이크로 가야 그게 진짜 꿀잼인 것을. 지에스에다가 아니다, 그건 내가 할게. 어떤가요? 지에스에다가 저거 하는 거. 하경이 이따 짐 주면은 네. 짐 가지고 내려가서 그 지에스에다가 다 해놔. 아, 네. 그리고 킬 줄은 알아? 킬줄 모르지? 네. 보조키 돼가지고. 아니야, 그 앞에 있는 속도 관리 내가 할게. 응, 내가 할게. 그럼 짐만 형 거랑 같이 해가지고 어, 갔다 삐 오는 거. 소리가 난다는데? 지금 저도 들려요. 안 들려요? 어, 여기서 나는 거야. 헤이 구글, 조명 꺼. 안 나지? 네. 들린다고? 이거 설마 이것 때문인 듯? 그지, 이거 저기 핸드폰 충전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야, 이선 말고 다른 선 갖고 와. 노래 저기 할 필요 없으니까 이걸 자. 놔두고. 빨간 선 드릴까요? 빨간 선이 좋아. 숙소는 그때 그 랄프한테 얘기하면 알 거야. 랄프 올라오면 내가 얘기할게. 지금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저기 낄 거고. 면도 좀 할게요.
챙겨드릴까요? 네? 이거라도 챙겨드릴까요? 추운 중이라서. 이거 왜 이래? 뭘 챙긴다고? 아, 너무 추운 중이라서. 아, 근데. 간 길도 멀고 잘 때 잠방할 때 좀 필요 하나 필요하긴 할 것 같아. 그럼 두꺼운 거를 하나 더 드릴까요? 두꺼운 거랑 두꺼운 거 하나. 두꺼운 거 하나랑 이거 하나. 네. 아니 아니야 두꺼운 거 하나면 되고 네. 두꺼운 거 하나에다 짧은 선 두 개 다 이렇게 연결해놔. 세나. 이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딱 이 세팅 하나랑 이거 이렇게 하면 될 듯. 그냥 이것만 가지고 저기 하면 돼. 방송폰 계속 충전 시켜줘야 되니까. 끝. 그러면 됐어. 방송 세팅. 말고 왔니? 응? 다 온 거 같아요. 전화 왔어요, 전화. 누워서 하시죠. 눈? 이렇게. 그럼 눈에 뭐 약간 뭐가 빛이? 저거 빛 들어오는 거야. 컴피던스 땡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 컴피던스. 이거 목욕탕에서 먹는 건데 원래 그 GS 하경이 오면은 GS에다 지금 내려놓으면서 속도 가리개도 같이 좀 붙여주면 안 되겠어? 예, 붙여줄게. 속도 이거 시동 걸 줄 알지? 잡고 밑에다 해가지고 대고 딱 누르면 돼. 근데 빨간색이 빡빡빡빡빡 뜨잖아. 흠이랑 같이 내려가서 빡빡빡 뜨면은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딱 대고 딱 누르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하면 되고. 나 이제 슬슬 나도 어디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경아. 네, 저 도착했는데. 잠깐만. 스피커폰이에요? 스피커폰. 잠깐만. 저 흠이 내려 보낼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 지금 가만히 있어. 엘베 아니야, 엘베? 네, 지금 엘베 탔는데 다시 내렸어요. 왜? 왜? 내려 보내신다 저 가지고. 아니, 아니야. 올라와. 그냥 침수만 찍고 올라오면 되지. 그 이거 스피커예요? 아, 잠깐만. 그래. 얘기해. 아니야. 그냥 들어가고 됐다. 응. 뭐야 이거? 이건 신으실 거죠?
아니, 벗은 거야. 벗은 거야. 다 넣은 거지 여기? 다 넣은 거지? 그치. 보존 뭐든 지금 배터리는 다 밖에 했지. 있었고, 아니 안에 넣었고, 양 넣었고, 저런 테이프. 안경만 가져가면 돼. 이거 일단 넣어둘게요, 그냥. 아니야.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다 했어, 다 해놨어. 붙이시면 돼. 어디 샀어요, 어디? 뭘? 뭐 붙여놨잖아. 아, 거기 붙였는데. 아, 속도 가리개? 네, 밑에 있어, 밑에 있을 거야. 여기. 세로로 해서 두줄 해도 돼. RPM 게이지는 가리지 말아줘. 여기 그거만 될 듯. 키 줬지? 네. 어, 해. 해갖고, 아, 하경이 오면은 하경이 짐다 내려주고 하면 될 듯? 네, 이거랑 같이 그때 넣을게요. 내려가자. 아이고. 아니, 속도 위반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 뭐, 걱정하지 마. 저 그런 거 없어요. 네. 죽소는 지금 잡지 말고, 가다가 너무 피곤하면, 알바야? 예, 그때 제가 다 어, 그때 그 부근에서 잡아달라고 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재생목은 뭐 해놓을 수 있겠어? 힘들지 않을까? 왠지였어요? 아, 랄프야. 형 아이디 추가해도 되죠? 이거 이것도 거기다 이렇게 그냥 껴놔. 핸드폰 아이고씨? 이렇게 올려놔. 아이폰 충전 그거 좀 케이블 좀. 아이폰 충전 케이블 아니 있을 거야. 방 안에 있을 거야. 하경 일로 온나? 오랜만. 잘 지냈어? 네. 야, 뭐 이렇게. 뭐 하고 지냈어? 안녕하세요. 저요? 일단 앉자. 아니. 의자 하나 가지고 와. 아, 그 내가 지금 설명해 줄 거야. 형님, 그리고 일단 내릴 짐 있잖아. 짐 넣어놓을 거 있으면 그거 일단 다 애들한테 줘. 받았어요. 아, 다 받았어? 네, 내리잖아. 가서 넣어놓고 그것만 해놓으면 돼. 이거 강의만 해주시면 돼요. 같이 어, 그건 내가 해줄 거야. 근데 그게 좀 이따가 네, 이거 여기다 넣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경이 지금 위에 있는 거 이거를 흠이 줘버려 지금. 이거. 이거요? 어, 그 흠이 줘버려. 지금 밖에 흠이 시원해 줘버리고 보이죠? 밖에 시원해요. 그리고 그거 아, 네. 아니야. 제가 내려왔다는데 바람 엄청 많이 불고 시원해요. 지금 자외선 장난 아닌데? 저 그늘에 있어서 그런가? 그래. 야, 1층은 존나 시원하지. 어, 아니, 나가면 엄청 더워. 내 밤은 쪄? 일단 저기 의자를 주고 하경이 좀 앉히고 그리고 저 야마 그 자켓 좀 아, 갖고 와. 진짜 네. 얘 안전 장비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하경아, 여기 버튼 밑으로 돼 있는 버튼 있잖아. 1, 2, 3, 4. 아니야. 지금 책상에 달려 있는 거. 그 옆에 왼쪽. 아니. 밑에 버튼. 밑에 버튼? 그 엘리베이터 위에 거. 그 옆에. 이거? 아, 네. 살짝만 눌러 봐. 조금만 더. 오. 그만. 됐어. 됐어. 일어나서 이거 한번 입어 봐. 이거요?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산그 보호대에 들어가 있는 아, 진짜요? 건데. 어, 너무 크네, 너한테. 호텔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과즙미 하경 개의 완료. 그거 네가 해줘. 갈 거야. 잠깐만. 오케이. 아, 야, 이거 너무 내려오는데? 왜요? 이게 여기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오버핏인데요? 아, 진짜요? 오버핏이다. 오버핏인데? 어, 너무 근데 오버핏이다. 써가지고 온대. 어깨가. 아, 원래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아, 내가 문만 열어야 봤을 되는 거지? 때는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냥 네 입은 옷 입자. 네네, 그게 어. 나을 것 같아요. 어, 이걸 내가 입을래. 네. 형이요? 형 검은 거 치마 넣을까요? 아니야, 있어 봐봐. 스피디도 한번 입어보고 이것도 한번 입어보게. 그 옷 여기 있어요. 아, 네. 형 좀 못 입겠다, 그죠? 어? 좀 못 입겠다, 그죠? 이거 안 돼. 내가 입는 옷인데 이게 되겠냐? 얘가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그러면은 저희 내려갈게. 응. 갔다 와. 형 폰 이거 내려놓을게요. 응? 내려놔. 응. 계속 꼽아놔 그냥. 그리고 얘 다시 올라오고. 네. 나는 바이크 가지고 1층으로 올 거야. 저희 1층 올게요. 어. 이게 딱 여기 지금 딱 이 느낌으로 돼. 아~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알피야, 네? 나는 검은색 풀어. 이번에 산 거야? 응. 안녕, 여러분 안녕. 보이게 인사를 하거라. 안녕하세요. 이 광각 아닌가? 광각으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어, 맞네. 맞네, 맞는데 그러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안녕. 졸려요.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오히려 시원했어. 이게 그 JR 분 바람막이보다 훨씬 시원했어. 아 저거 이쁜 거. 어. 진짜요? 구멍 뚫려 있잖아 이거는 옷이. 그 차이에요. 이게 이번에 산 거거든요, 여러분 자켓? 가자! 가자! 괜찮네. 괜찮네. 잠을 왜 못 잔 거야? 아, 저 불면증 때문에. 왜 불면증이 있지? 그래서 방송하고 잘라 했는데. 어. 갑자기 그런 거야? 잘 됐지 뭐. 아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습관이 좀 바뀌어가지고 생활 패턴이. 이쁘네 이거. 운동화 신었지? 운동화 신었어요. 운동화 갖고 왔지? 네. 어, 오케이. 나는 그러면은 옷을 금방 갈아입고 올 테니까. 네, 소통하고 있어요. 응, 소통 좀 하고 있어. 의자 가져가서 앉았어. 네. 여러분들 매너 채팅해.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강릉. 강릉 어디가요? 강릉, 강릉이 강릉이지 강원도지. 강, 아 강릉.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냐고 왜 물어봐. 알죠 강릉. 강릉 알아? 강릉 그 경포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맞죠? 맞아. 아 진짜요? 저 최근에 갔다 왔어요 저번 주에. 저번 주에 강릉 갔다 왔어? 네. 거기 안목 해변이라고. 호텔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경계의 잠 좀 깨게 스팟 좀 하실. 거기 좋아요. 저번 주에 갔어? 일요일 날 갔다 왔어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갔다 와서 월요일 날 올라왔어요. 아 지금 피부가 엎어져갖고 마스크를 못 내리겠어. 어떡해. 너무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어, 너 왜 이래 꼬라지가. 뭐 항상 별로긴 한데 오늘 좀 심각한데? 아니 아빠랑 고모랑 갔다 왔어. 아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랑 갔냐고? 아, 잠을 못 잤더니만 안 그래도 피부 안 좋은데 더 엎어진 거 있죠. 펄 메이크업하고 뭔 피부냐고? 아 피부가 안 좋으니까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모공 존나 많다고 저한테. 마스크 아 못 먹겠어. 아 그놈의 남친이 나 아직 개빡치기 안 했어. 남친 없어. 아 마스크 나중에 벗을게요. 지금 너무 안 좋아. 너 술 먹은 거 아니지 지금? 안 먹었어. 아니 오랜만에 니 말 들으니까 존나 웃기네. 재밌죠 오랜만에. 아니 재미없어. 아 그래요? 노잼이에요 또? 아니야. 너무해. 아, 몇 시간 주무셨어요, 코트님? 어?
몇 시간 주무셨어요? 나는 항상 6시 끝나거든 방송이. 네. 지금 몇 시 켜가지고. 아 지금 6시 30분이구나. 아니. 아니 아침 방송 안 하고요. 네. 새벽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저녁 11시에 켜서. 알아요. 6시에 끝나시는 거. 그래 엠마. 아, 잠 많이 주무셨네요. 어 바로 잤어 나는. 그래서 그렇게 나 피곤하거나 그런 건 못 느껴. 그래요? 어. 원래 처음에 만났으니까 코트님. 아 방송 봤어요. 아 어제 좀 그 많이 빡치셨던데. 나 어제 좀 많이 화나셨더라고요. 속풀이 좀 했어, 속풀이. 아 근데 속풀이. 너가 맨날 하는 그런 느낌의 그거를 네. 나는 어제 세 달에 딱 한 번 한 거야. 진짜요? 복귀하거나 그다음 계속 안에 쌓아놨다가. 그러니까 애들 이해를 해주지. 그쵸. 힘들면 아. 휴방해라 그러면서. 그래요? 다 보고 있죠. 아니 저희 방에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코트 개빡쳤다고. 그걸 누가 중계를 해? 중계해요 맨날 와서. 아 진짜? 그럼 맨날 휴방한다고 그러면 전화해보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 네 그랬어요. 그래 쟤 까불지 말고 네. 자 이제 그 헬멧 쓰는 거랑 세나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이 새끼도 세나 가지고 내려갔네. 세나를 가지고 가버렸네. 일단 헬멧 방법만 알려줄게. 헬멧이요? 응. 네. 자 일단은 제가 보이게 뒤로 딱 서봐. 의자 살짝 뒤로 빼고 빼고 오케이. 자 헬멧을 자 일단은 이게 발라클라바야. 네. 헬멧 쓰기 전에 쓰는 거야. 어떻게 쓰냐? 이거를 머리를 넣고 그렇지 얼굴을 빼라는 거. 여기가 이게 턱이 오게. 이렇게? 어 이렇게? 너무 웃기다. 그리고 턱에다가 얼굴 작아 보이네. 도라에몽이다. 꿀단지. 자 그렇게 하고 뒤로 가봐. 헬멧을 쓸 때는 다른 거 없어. 네. 자 여기 있어. 이거 떨구면 좆된다. 네. 어. 좆된다. 비싸. 분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알라우 해봐. 이거 딱 여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 요거를 잡고 존나 꼬집듯이. 빡 벌려갖고 머리에 딱 일단 걸치고 쭉 이걸 쭉 당기면서 쓰면 돼. 아, 오케이. 그래요? 한번 해봐봐. 이렇게 딱 꼬집듯이 당겨가지고 머리에 얹고 쓰듯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마스크. 마스크가 내려갈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잠깐만 그러면 해 내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마스크가 근데 약간 그거네. 그 도베르만 마스크네. 너무 귀엽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나 봐봐. 이게 D링이라는 거야. 네. D링 이제 너가 착용을 해야 돼. 네. 자 손으로 네. 여기를 딱 이렇게 있어 봐봐. 링이 두 개 있어. D로 돼 있는 링이.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있어. 네. 자 일단은 자 오른쪽 손 이렇게 길게 나온 손을 네. 안에 두 개다가 다 안에다 넣어. 그렇지, 그렇지. 안에다가. 응, 쓱 빼. 쓱 빼. 응, 쓱 빼고. 여기다. 아니, 가만히 좀 있어. 자, 이거 다 느껴봐봐. 자, 이제 두 개 딱 이렇게 다 돼 있어. 네. 응, 손으로 느껴야 돼.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여기 끝머리 있는 이 선 있지. 이거를 안으로 한번 싹 집어넣어. 이 사이로. 얘는 이제 이거를 버려줘. 디링이 두 개잖아. 응. 그지. 여기다가. 아니 아니지. 그럼 다시 나오지. 생각을 해봐봐.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해서 여기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 사이에다가. 네네네. 그렇지. 이렇게 넣어. 하나에다가만. 네 하나에다가만. 그리고 쓱 당겼어. 당겼지. 당겼어요. 끝. 자 그러면 여기 손 줘봐. 자 오른손. 오른손으로. 자 여기 이거 느껴지지? 네. 이거를 여기. 거기다 끼는 거야. 껴봐. 여기다가. 처음에 좀 어려울 거야. 꼈어? 응. 그게 완벽한 헬멧 착용법이야. 자 그리고 지금 렌즈 끼고 있잖아. 네. 좀 너무 햇빛이 강하다. 바람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여기를 잡아. 왼손.
아니야 거기 그렇게 손 다 대지 말고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 있어 챙 그지 예 예 자 예 내려 응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올릴 때 올릴 때는 얘만 잡고 또 얘만 잡고 어. 아, 여기 책만 잡고 그렇지 그렇지 잡혀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네 자 벗고 다시 해봐 벗고 다시 해봐 할 때도 쌕 빡 잡아서 딱 빼면 돼. 오케이. 다시. 그리고 이 발라클라바가 지금 이게 턱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 마스크를 어 그랬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오케이 다시 넣는다. 자 고. 이렇게 당겨갖고 넣는다. 하고. 그렇지. 둘 다 당겨버려. 팍. 그렇게 손으로 넣어서 당기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 이걸 어 그걸로 당겨야 된다. 자 디링. 자 처음에 두 개 다 넣죠. 두 개 다 넣어서 중간에 하나 빼야죠. 중간 쪽으로. 그렇지. 빼서. 그렇지. 오 빠른데? 빼면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쉬움. 오케이. 됐다. 자 보자. 야 너 완벽한데도 존나 잘한다. 너 한 번에 이걸 하네. 오케이. 안 하는데. 오케이 실드 열었다. 이렇게. 어 닫았다. 닫았다. 굿. 굿. 땡겨가죠. 좋았어. 굿. 깔끔해. 좋았어. 그리고 이따 이제 세나를 알려줄 거야. 지금 나 할 건 전화해서 세나 갖고 오라. 아, 이 새끼. 아, 너 핸드폰 지금 있니? 없어요. 아, 이 새끼 세나를 또 가지고 내려가고. 야, 세나를 가져가면 어떡하냐? 세나를 가져가면 어떡하냐? 세나는 또 뭐예요? 세나 여기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 진짜요? 그래. 밑에 가르쳐 줘. 1층에서 가르쳐 주면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아 여기 여기보다 시원해요. 여기보다 진짜. 아 또 다 했어? 네. 그 시동 거 갈아놓고 네. 가리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학용인 거 왼쪽, 한거 오른쪽. 아니 거짓말 안 하고 1층이 더 시원해 여기보다. 근데 여기 진짜 더워요. 진짜 더워요. 잠깐만. 뭐 학용이 거 아 이거 지금 자고 자고 오케이, 오케이. 왼쪽 오른쪽.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진짜 슬슬 내려갈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예. 진짜 여기보다 지하가 더 시원해요. 아, 지금. 1층이 더 시원해. 1층 바로 야구. 지하도 더 시원해. 진짜 지하 너무 더워. 1층이 더 시원해. 1층 야구장. 그리고 형 바람막이 노란색 그거 있잖아. 노란색이야? 아이 그 항상 입는 네. 어 그거 하나 가지고 하경이랑 같이 1층으로 가 있어. 어 나는 시동 걸어가지고 1층으로 갈게. 하경아 이거 폰 가져가야지. 폰이요? 응. 이거 폰이랑 보조배터리랑 같이 들고 깔고. 하경이 들기 쉽게 이거 저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주머니 넣으세요. 무거우니까. 이거 말한 거예요? 너무 웃기다. 흐흐흐흐 아이 참 무서워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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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눈이 잘 안 떠진다 그쵸? 진짜 응 신발 벗겨 술 안 마셨어요 눈 작아졌어 여기가 이렇게 눌렸어 발끝하고 얼마나 가야 돼요? 한 2시간 반? 3시간? 진짜요? 강원 도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정말요? 예. 바람을 맞으니까. 아, 정말. 많이 추울까요? 춥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서 바람 막아줘서. 아, 그래요? 아, 네, 죄송해요. 충수 보이네. 헬기꾼. 네, 좀 얼굴을 좀 바짝 당겨가지고. 네. 내 눈동자야. 네. 아, 근데 너무 민망하다. 이거 쓰고 내려가려니까.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예? 이제 곧 튕길 거예요. 아직 안 내려왔어요, 저희. 어차피 일찍 했으면. 예. 터질래요? 나 눈이 안 떠. 예? 터진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하 2층. 문이 닫힙니다. 아, 이것도? 어, 쓰레기 챙겨. 맞죠? 응.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로 와요. 어. 방송 터집니다. 위로 올리세요, 위로. 위로? 네, 그렇죠. 저도 되네. 자, 어, 네. 내려서 손 가. 네. 자, 대기하면서. 됐다, 안녕. 너무 민망해. 살려줘. 너무 민망한데? 드릴까요? 어, 이거 지금 못 먹, 아, 못 먹. 나중에 챙겨 드세요. 네, 네. 뒤에 타면 많이 피곤하거든요. 네, 네. 너무 힘들다. 아니야,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아요. 얼굴 추울 것 같아. 받으면 안 추워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저 마개꾼이라서 마스크는 써야 되는데. 아니야, 숨 안 막혀. 괜찮아요. 지금 마스크 쓰신 거예요? 네. 해지면 상관없을 거예요. 이게 덥고 습기차가운 마스크까지 쓰면 많이 답답하거든요. 괜찮아요? 추울 것 같은데. 저 마개꾼이라서 마스크 써야 돼. 바카스 먹었어요. 보통에 근데 방귀 많이 뀌세요? 그쵸, 이제 뭐 장이 안 좋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양질에 안 좋은 것만 다 골라 먹으니까 좀 데미지가 가 있는 상태라서. 진짜요? 냄새 많이 나요? 평소에는 그냥 소리만 큰데 심할 때는 그냥 욕 나오죠, 그냥. 아, 진짜요? 네, 무의식적으로 욕 나올 때가 많아요. 호텔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빵구 5분에 한 번 뛴다고 보면 된다, 걱정 마라. 그러면 소리 질러도 돼요? 방귀 끼면? 자라님 어떠냐고요? 자라님이요? 괜찮으신데요? 안 답답해. 내가 안 답답하다니까. 뭔 소리야? 욕해달라고? 욕해도 뭐라 하기 웃기다.
아, 나도 방귀 똑같이 끼라고? 나 변비인데. 잘하니. 안녕하세요. 나 존잘이지. 나 존나 잘생겼어. 저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 근데 눈이 진짜 안 떠진다. 이거 쓰니까. 이거 벗으면 머리 엄청 떡지죠. 그쵸, 형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줄기져요. 아, 저 어떡해요? 형이 화속성이라서 머리에 열이 많아요. 머리 열 많으세요? 아니, 열이 많진 않은데. 아, 진짜요? 큰일이네? 막 평소에 땀 많이 흘리면은 지금 같은 날씨에 타면은 좀 덥긴 하죠. 근데 머리 이렇게 눌릴까 봐. 아, 머리끈 안 갖고 왔는데. 머리끈. 탈때 아무래도 앞에 이제 덩치 큰 사람이 있으니까 그늘 역할이 되니까 좀 덜할 거예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머리가 눌릴 것 같다. 어쩔 수 없죠, 뭐. 안녕, 반가워. 근데 배가 다안 잡힐 것 같은데. 그쵸? 어떤 거요? 코트님 배가 다안 잡힐 것그 이게 오토바이 탈때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고 타면은 앞사람 뒷사람 둘다 불편해요. 아, 그 여기만 이렇게. 이게 보면 오토바이가 여기 뒤에 앉아 있으면 발걸이가 있거든요. 발걸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그 가드가 있어요. 꼭 여기를 잡는 게 제일 좋죠. 위험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뒤에 박스가 있어가지고 기대고 이걸 잡고 타면 편해요. 네네네. 굴비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손잡이 100kg 뱃살 잡으면 된다. 뱃살 안 잡힐 것 같아요. 잡기 힘들어요. 면적이 너무 면적이 많으니까. 저 둘레가 좀 둘레 너무 많아서 못 잡아요. 제가 그때 뱃살 이렇게 잡아봤잖아요. 다안 잡혀. 다안 잡히죠. 기형적인 구조라서 보통 그럴 때는 어깨 잡거나 이러는데 어깨를 잡으면 운전할 때 운전하기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옷 같은 거 잡아도 되지 않아요? 옷 잡고 하면 아무래도 형이 딱 맞거든요, 옷이. 아, 그래요? 뱃살 꼬집으면 어떡해요? 같이 병원에 가겠죠, 뭐. 아, 그래요? 아, 네네. 뒤에 봉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 무서운 네네. 것만 참으면. 아, 봉이 있나? 봉이 있어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으면 뒷자리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럼 그거 잡으면 이거 잡고 이렇게 되겠네. 기대 있으면 더 편해요. 아, 네네네. 아, 그러면 되죠. 난또뭐 없는 줄 이제 옆구리를 꼬집거나 찌르거나 하면은 알았어. 그쵸, 사고 나죠.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생기니까.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하하, 그래요. 이사는 잘 하셨어요? 이사 잘했어요. 아, 저그 오토바이를 타는 걸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소리 많이 질러도 되나? 어떤 소리요? 으아! 이런 거 있잖아. 오디오.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 그쵸? 입장에서 좀 힘들겠죠? 이어폰을 끼신 분들은 좀 화가 많이 나겠죠? 그쵸? 그렇죠.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귀를 지켜드릴 수 없는데.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어떡해. 미안해, 벌써부터. 사전에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아니면은 그냥 옆구리를 찔러버리세요, 빠르게 갈 때. 이거랑 연결 시켜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니, 폰 연결 안 해도 돼. 아, 맞다. 넷이라서. 여보세요? 이러면 들려요? 저기서 이제 같이 통화를 할수 있는 거죠. 같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방송을 켜두면 들리죠. 아, 그냥 정말요? 이게 바이크용 에어팟? 그럼 그냥 그 지금도 서로 들리는 거예요? 네,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똑같은 건데 여기 이거 아 연결 연결을 되죠. 하면 들려요. 연결하면 형 이거랑. 거에 끼우면 들려요. 네. 끼우면 방송으로 못 들려요. 그 정도 우와, 신기하다. 소리 나네요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나오네. 와, 무섭다. 이런 방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요? 네, 저잘 아, 들리죠. 그래요? 오, 깜짝아. 네.
아 너무 떨린다. 뭐가 주세요? 제가 연결할게. 잠시 올리고 할 때 여기를 잡고 그리고 옆에 사람 어깨에 찍어도 돼요. 이만한 찍어요. 그렇지. 하고 여기 바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때는 넣어줘. 아, 거기 넣어줘. 잠깐 이런 거? 네. 거기 넣고 상판 좀 매줘. 어디? 오른쪽. 아니야 그냥. 아. 나 이제 손이랑 연결 좀 해줘. 그리고 이제 잡아. 잠시만요. 방제 바꿨어? 아직 안 바꿨어요. 네? 새끼들 방제 바꾸라니까.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열기를 선물했습니다. 아 맞다 방제. 태훈 씨 멋진 장비. 어 잘 들어와. 방제 뭘로 바꿔드릴까요? 소리만 땅 올려 그리고. 어. 방제는? 방제. 역캠 태우고 1박 2일 강릉 역캠 태우고 1박 2일 강릉 투어. 역캠 태우고 1박 2일 강릉 투어. 엄마. 넣어 줄까요? 응. 거기 안 들어가 엄마. 조금만 더 키워 주세요. 네? 이거 키우는 거랑 키워요? 줄이는 거 알려줘 하경이한테. 어떻게 키워야 돼요? 꼬리요? 응. 오케이 하고 최대한 얼굴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쟤 네. 키고 끄는 거랑 좀 알려주라니까. 속도가 이렇게 가까이 맞죠? 아니야 너무 높아. 안 들어가면 켜지는 거? 소리만 땅으로 키워갖고 삐 소리 나게끔 한번 해줘. 자 여러분들 하경이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고. 지금 말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중지 말고 검지로 해서 딱 그냥 정확하게 느끼게 해줘. 껐다 켰다 매시키고. 하경아 말해봐. 아. 잘 들려. 아. 개 잘 들려. 밀어 올리는 게 커지는 거고 아래로 내리는 게 작아지는 거다. 그래. 아, 네. 야, 얘 장갑 어디 있어? 얘 장갑. 장갑 줘. 장갑 끼라고.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네네. 자, 하경. 네? 메시 버튼이 뭔지 알아? 메시 버튼이요? 12시. 어, 그게 메시 버튼 누르지 말고. 내가 메시 켜 그러면 그거 누르면 돼. 뭐요? 어, 다시 손 가지고 내려가 봐. 자, 메시 버튼 손. 그렇지. 그렇지. 어, 전원. 전원은 이거랑 같이. 아니지. 어.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응. 손 줘봐봐. 손 손. 자, MG 여기. 여기 튀어나온 거 느껴지지? 자, 검지 느껴지지? 어, 얘를 같이 눌렀다 누르는 게 전원 꺼짐. 전원 켜짐. 자, 메시 버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아, 이 새끼 진짜. 야, 하경. 잘 봐. 자, 이거 자 보지 마. 자, 1번 버튼 누르는 건 2번 버튼. 그리고 3번 버튼이 메시 버튼이 요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자, 1번 버튼. 엄지 2번 버튼. 어. 2번 버튼은 여기 이제 그 돌리는 거. 이걸 딱 누르는 거야. 같이. 전원은 자, 검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둘이 딱 누르면 돼. 1번, 2번 버튼. 자, 메시 버튼.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이거 맞죠, 이거. 어, 그렇지. 이게 메시다. 아, 어,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느껴지지? 아, 어, 네네. 느껴져. 메시.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진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시 맞죠? 메시 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 자, 그럼 하경이 이제 뒤에 한번 태워볼게요. 나부터 항상 탈 거야, 하경아. 자, 하경아 지금 타봐. 내 어깨 잡고 과감하게 타, 과감하게. 그렇지, 한번 빡 올라가. 그렇지, 나이스. 그렇게 타는 거야. 그 손 잡는 거는 거기 두 개. 어. 오케이? 잘 들려? 네. 어, 좋아. 말해봐. 들려요. 네. 괜찮아, 아마. 갈게, 이제 진짜로. 리얼로다 갈게. 어. 야, 우리 사진이나 찍어줘라. 카페 올려. 썸네일로 써. 간다.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나 내가 목줄 안 했다. 출발할게 얘들아. 아, 알람 오곡. 대박. 하경아, 금방 적응될까? 네네. 아, 너무 긴장돼. 어떡해. 그리고 내가 살짝 네네. 브레이크 잡아볼 테니까 네. 너 다리 씨름 해봤어? 아니야. 다리 씨름 뭔지 몰라? 네. 상대방 다리 오므리고 있으면 그 다리를 내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못 벌리게 하는 거. 그거 다리 이렇게? 어, 그렇지. 아, 오케이. 브레이크 잡을 때 내가 한번 네네. 잡아볼게. 살짝 잡아볼게. 네. 나를 꽉 쪼으면 돼, 그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아, 네네네. 네네. 그렇지. 맞아. 어, 그렇게 해서 하면 돼. 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네.
호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발이 방송 드괴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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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여러분들. 그니까요. 날씨 나쁘지 않아? 안 추워요. 그러니까. 앞에 저거 뭐고? 도성훈? 아이 씨발 길들 맞고 정말 떨어 떨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작권이래. 박영아. 어? 긴장하지 마이. 어? 긴장 안 해도 된다고. 아 네. 몇 킬로미터 남았어요? 지금 250km 남았지? 그렇죠? 아 네. 금방 가. 믿을게요. 4시간이면 가. 아! 4시간이요? 진짜로요? 와! 미쳤어. 와! 돌았다 진짜. 나 이럴 줄 알았어. 어떡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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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신기해서. 아, 좀 앞으로 가 있어야겠다. 아, 날프님이 두 시간이면 간다 했는데. 아, 금방 가. 그쵸? 근데 가다가 너무 힘들면은 거기서 숙소를 잡고, 어쨌건 최종 목적지는 강릉이라고 생각하면 돼야. 아, 아직 차가 많긴 많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퇴근 시간이다. 아, 그렇네요. 아, 근데 거기다 오늘 불금이라. 아, 불금이구나. 아, 오늘 만날 수밖에 없어. 아,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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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다. 여러분이 끼어드는 거는 아무 상관 없어요. 아, 빨리 가야지 이거. 언제 줄 서서 다 해, 여러분들. 왜? 체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다고? 체념 할 것 같다고? 네, 무서워요. 대박. 아까 시청자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 해갖고. 아, 우와. 안 돼, 시청자들 귀 생각해줘야죠. 분들이랑 이렇게 방송하시지 않으셨어요? 어, 몇 번 해봤어. 재밌던데? 어떠시대요? 존나 꿀잼이다. 아, 꿀잼이라 하셨어요? 어? 꿀잼이라 하셨어요? 어, 재밌어. 여성분들이? 어, 재밌었던데? 확실해요? 왜 무서워? 아니, 처음에 무섭지. 아, 그래요? 아, 너무 긴장을 했나? 아,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절대 날라갈 일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잘걸? 뒤에서? 어떻게 아니 오면 어떻게 자? 잠이 확 깼는데요? 날씨 좋다. 아? 날씨 딱 좋네. 안 추워서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 너 더위를 많이 타니? 추위를 많이 타니? 반. 아,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야 돼. 반반. 반반? 네. 맞아. 요. 그래. 더위 많이 타시죠? 나 더위 많이 타지, 돼지니까. 지방 많으면 더위 많이 타긴 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요즘 살쪄서 네, 좀 더위를 더 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괜찮아요. 뭐 살찐 게 잘못은 아니니까. 나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아, 그래요? 어. 아, 그러실 수도 있다. 아, 저 한 번 먹인 거 아닌데 뭔가 한 번 먹인 느낌. 느낌이야, 어떡해. 죄송해요. 괜찮아. 나 네. 와.
그러면 저번에 강릉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어? 그 되게 회. 네. 네네. 아 되게 존나 맛있지. 되게 맛있죠. 아 되게 좋아. 아 맛있더라고. 우와 진짜 빠르다. 저한테 화나신다고 막 저 버리시면 안 돼요? 길거리에다가 어. 아시겠죠? 그래 확실하죠? 그래 뭐 내가 널 왜 버려. 아 딱 이때 나오기 잘한 것 같다 야. 그쵸. 요즘 또 일몰 시간이 존나 길어져가지고 아 내가 진짜 딱 지려면 딱 8시쯤 돼야 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너무 좋다. 잘 가실 수 있으시죠? 아, 저는 믿긴 하는데 혹시 위험할까봐 시청자들이 걱정할까봐. 그쵸 여러분? 그럴 일 없어. 아 그래요? 네. 어. 아, 엄청 늘린다. 제가 너무 말이 많나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래 시청자분들한테 조용히 하고 갈까? 아 시청자들 채팅은 안 보이는데 네 그냥 심심할까봐 일단 말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 말 없으면 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알겠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으면 나도 좋아요. 라디오 듣는 것 같다. 그렇죠. 어. 왜냐면 바이크 방송하면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정신 노래, 똑바로 노래 들으니까, 차려야지. 그때는. 아 그래요? 어. 아 어떡해? 제가 안 지루하게 오디오 채워드릴게요. 그래 그래 좋다. 아직 여기 인천인 거죠? 아직 어... 인천이지. 그래요? 어. 뭐... 얼마나 좋아야 되지. 근데 이제 서울만 벗어나면 금방 가. 아 진짜요? 아. 믿을게요. 그래 그래. 아. 채팅창에 환경이 마스크 안에 물 찼을 것 같다는데? 어, 아직 안 찼어요. 아직 안 여러분 찼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진 안 찼어. 좀 이따가 차면은 입 닫을 거예요. 아 인천이구나. 방송 열심히 잘하고 있냐? 뭐요? 저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네. 무슨 운동? 뿌에뿌에라고 아시나요? 뿌에뿌에가 뭐야? 그 다이어트 춤 있는데. 어. 그 제가 좀 이따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 코트님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뿌에뿌에 뿌에뿌에 뿌에뿌에. 아니 나는 뿌에뿌에보다 뒷고가 좋던데. 뒷고요? 어.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몸매 자랑이지. 뒷고지. 뒷고가 아니 뒷고 그건 저기지 운동이지 하나에. 아니죠 아니죠. 에이, 무슨 그런 성스러운 운동이 다 있을까나? 어머 화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뒷고 뭐 많이 하던데? 너도 하지 않아? 뒷고 안 해요. 아 너는 보여달라면 절 죽어도 안 해? 네 성스러워서. 맨날 저한테 말 성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자세까지 성스럽게 하면 얼마나 성스럽겠어요. 인정? 왜 말이 없으시지? 그니까 그냥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야 뒷고양이 하고 있는 역캠들 은근히 돌려가는 거잖아 그게. 아 아니야 아니야. 어머 말투 아니. 그렇고 너 그런 거 방 역캠 다른 역캠 방송 보면서 어 상스러운. 여러분 잠시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하면은 상스럽다는 거죠. 그 역캠들 너 신경 1도 안 써. 그쵸. 아 진짜 어떡해. 아 그건 팩트잖아. 아 그건 팩트인데 여러분 어.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하면은 몰라 미안한데. 아 진짜 죽지. 아 진짜 때리고 싶다.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너 네. 제가 하면은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하면 성스럽다고. 섹시한 아, 여자가 하면 얼마나 이쁘구나. 섹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성스럽다는 거지. 아,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어, 막 이렇게 아니, 하실까? 아니 약간 말투가 네. 어 저기 약간 빌라 아줌마 말투네. 어떻게 해서든 더 까시고 싶으신 거죠? 어? 저 어떻게 해서든 한번 까시려고. 아줌마 말투를 변했네. 너 원래 이랬나? 어. 원래요? 아니 점점 화면할수록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어요. 아 그래? 이따 소주 한잔 해야지 하경아. 왜 말이 없노? 후인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주 한잔 해야지 하경아 이따가. 느낌표 아 원래 훅가요. 훅 가는 거야 그거? 그쵸. 아 꿀주 좋던데? 혼자 드세요. 어머 어머 아 맞다 너 잠 못 잤다 그랬잖아. 어 맞아요. 술 먹지 마. 굴비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이는 술을 먹어야 텐션이 올라가는데 지금도 텐션 좋지 않아요? 아 지금 좀, 좀 별론데? 에? 지금 좀 별론데? 별로라고요? 어 그 미친 텐션을 보고 싶으신 건가? 그래 술 술 한잔 하고 보여줘야지. 네, 일단 꼴지는 안 돼요. 숙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 뭐 맥주를 먹건 소주를 먹건 술만 먹으면 되지 뭐. 아 그쵸 그쵸. 길이 그래도 확 뚫리는 느낌이 드네. 그 날것의 광기를 다시 보고 싶대. 날것의 광기? 어. 넌 네가 방송하면서 네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잖아 너도. 그쵸. 근데 지금 너가 하는 건 그거랑 너무 멀어져 있잖아. 나 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너 그때 뭐 저기 뭐 누구 뭐 역캠 누구였더라?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랬잖아. 말했더라? 누구였더라? 그마 그마 어 그렇지. 아, 뭐 아니 아니에요. 그마님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 이쁘시고. 그러니까 너가 그마님처럼 되고 싶다며. 아 역캠처럼? 그거 망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 하고 싶어도. 저 그러니까 이제 잘 먹겠어, 그지? 맞아요. 이제 너무 레기년 이미지가 강해져 갖고 어... 망했어. 방송 요즘 뭐 즐겁니? 방송 요즘 즐거워 어때? 요즘 뭐 할만해? 그냥 그렇죠. 재밌죠. 그냥 큰 변화 없이 그냥 계속 해나가고 있구만. 네 잔잔하니. 시간 내면 키고. 그렇죠 그렇죠. 영원 일도 없네. 이게 영원 없이 방송하냐? 완전 어... 일이시네.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휴방일이 최근에 많으시다고. 어 나 아팠는데 아프지도 마? 아픈 거 말고. 어 아파서 쉰 건데? 아 그거 말고 또 없어요? 그거 말고 없는데? 아 그래요? 뭐지? 어.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질문가 많이 들어오죠? 그건 이제 언제 아픈 거 말고 없었는데? 아 뭐 나 아픈 거는 인정해줘야지. 그럼 아픈 게 얼마나 서러운데요 여러분. 맞아 언어 잘하라고? 그렇긴 하죠. 막상 타보니까 네, 네. 그렇게 뭐 나쁘지 않잖아. 아, 지금 긴장을. 아니 또 긴장이 좀 많이 돼? 때로 저승의 길을 걷는 건 아닐까. 나는 재수 없는 말은 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좀 그러니까 오토바이 탄 적 처음이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거야? 그냥 긴장이 되면 된다. 아? 아니면 아니다.
좀 뭐라고요? 간결한 대답을 좀 해라. 너 가만 보면 대화하는 능력 보면은 항상 끄트머리가 줄어들어. 자기 주관이 너무 좀 저 뭐라 해야 되지? 아 사실은 무섭지. 그래 무서워 무섭다고 얘기해. 재밌어요. 나름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재미도 좀 있긴 할 거야. 처음. 근데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아 새로운 경험.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경험이죠. 올라올 때도 바이크 타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타고 올라가게? 기차 타게? 네? 기차 타게? 아니 일단 같이 왔으면 같이 갔으면 같이 와야죠. 어, 내가 뭐 너 버릴까봐? 아니 그건 아니죠. 아, 의리 있으신 남자잖아요. 네가 내가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 그냥 그렇게 믿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데. 아, 뭘 버려 버리게? 그렇게 전에는 전에 저 우리 그냥 보고 저때 술 먹방했을 때 네가 갑자기 미치갱이가 돼가 그러지. 미친 사람 돼가지고. 오늘은 좀 적당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너는 술을 먹으면 그냥 그 미치갱이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재밌었대. 그게 재밌었잖아. 그게 재밌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지. 의리가 없다는데. 너가 의리가 없다고? 어 내가? 님이. 채팅창은 별로 신경 쓰지 마. 봐보고 있다. 그래 이제 신호 받을 때 이렇게 이제 어깨 너머로 해가지고 채팅창 봐. 아 맞다 그 코트님 팬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집에 간다고 뭐 내가 패드립 취준사한테 패드립 쳤다고 지랄 연병.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왔잖아. 아이스크림 사온 거는 아니 네가 간다며. 아 그냥 그렇게 넘어가주시면 아니, 네가 안 되나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상 안 피울게요. 그 누구지? 아 맞다 이 코트님 팬들이 아. 저희 방 와서 감사합니다. 아 그 맞아 그땐 내가 다 챙겨줬지. 진짜로 내가 다 챙겨줬잖아 여러분들. 그때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스윗하대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코순이랑 같이 바이크 방송하고 막 그랬던 거야. 어쩌다가 갑자기 여행 방송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어제 방송을 새벽에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시청자가. 아, 야, 뭐 맨날 방송 레파토리가 똑같냐. 좀 색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 그러면 여행 방송 한번 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날씨도 너무 좋길래 네. 해보고 싶더라고 오랜만에. 다른 역캠은 연락 안 왔어요? 다른 역캠은 좀 늦었지. 아 진짜로? 좀 늦었지. 너가 바로 연락이 된 거였고 또 그 당시 네가 또 방송 바로 방송하고 있던 상태였고.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역한 분. 네 후회하신 건 아니죠? 너랑 하는 거? 네 하경이 말고 그 여자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 아니 했는데. 그 뭐야 누구랑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하경아. 그럼요. 일단 역캠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아 그지. 누구랑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누구랑 하는지는 안 중요하지만 근데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술 먹방을 했을 때 되게 재밌게 같이 잘 해줬어. 너가 저번 같이 저번에 솔직히 약간 방송 사고지 어떻게 보면은. 아 그쵸 그쵸. 근데 그때 의외의 재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나도 사실은 너한테 막 패드립 먹고 막 이랬었는데 별로 그냥 크게 개의치 않고 애가 취했으니까 또 나도 그렇게 크게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 그냥 재밌게 잘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보기 좋았던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지. 누구랑 하는 건 상관없지만 같이 방송을 했을 때 잘 방송을 같이 잘했다. 서로 잘 케미가 받았다. 좋았다? 서로 케미가 좋고 유튜브 올렸을 때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또 이제 만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지. 일단은 더 좋게 아자아자 가능하겠죠?
제가 오늘은 좀 잘 조절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고 굳이 나는 강릉까지 못 가도 너가 너무 피곤해한다거나 뭔가 그런 돌발 상황이 있으면 나는 그냥 이제 중간에서 저 뭐야 랄프한테 숙소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쉬고 그러고 내일 마저 가는 거지. 갔다가 이제 네. 가서 다시 돌아오고 금방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괜찮습니다. 저는 강하니까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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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해, 못 봐, 가자. 강릉으로. 아, 좋다. 이야, 좋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앉으세요. 위험해요. 저기요. 아, 원래 이거 스탠딩 포지션 하는 거야, 멍청아. 어머, 진짜. 윤태현 씨, 위험해요. 이렇게 해야 시야가 더 잘 나와. 아, 진짜로요? 앞에 차가 몇 대 있는지 알 수 있잖아. 아. 야, 운전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끝나세요. 사람이 너무 불안해하면은 운전하는 사람도 더욱 긴장하게 되니까 어차피 나 긴장 안 하고 네가 그냥 그러는 거 그냥 이해해. 처음 타는 거 가니까. 좀 있다가 있으면 괜찮아질 걸. 아, 바람 시원하다. 와. 와, 짱이다. 아, 이 일몰대가 너무 좋네. 근데 와, 일몰 진짜 이쁘다. 앞에 덩치가 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빛이 보이네요. 빛이 보이지? 네. 난 이때 타는 거 제일 좋아해. 우와, 진짜 이쁘다. 오늘 그렇게 더운 게 또 아니었네. 네, 선선한 것 같아. 날씨가 진짜 선선하다. 야, 너는 근데 뭐 BJ 그 신입 BJ고 이제 좀 이제 커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BJ인데. 네. 뭐 그런 거 신청 안 해?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뭐 한다 무슨 뭐냐 그거 축제니 뭐니 이런 거 하면은 아프리카 BJ도 신청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야방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신청하는 거예요? 그거 신청해서 하는 거야. 뽑는 게 아니라. 아, 진짜요? 너 너무 무지력이다. 저는 뽑는 건 줄 알았는데. 신청해, 저도 알아볼게요.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제 좀 BJ들이랑 또 얼굴도 보고 또 면 안면도 트고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 나쁘지 않지. 지금 목소리 톤은 너무 작아갖고 안 들려 시청자분들이. 아, 지금요? 지금 딱 지금은 딱 좋아. 딱 지금 딱 좋은가? 아, 네네네, 이 정도. 톤 높은 톤으로 해줘야 돼. 아, 그래야지 잘 들리는구나. 형이 외딴섬이었노? 저 외딴섬인가 봐요. 아는 BJ가. 너는 많이 좀 뭐랄까 좀 힘내기 없죠. 그치, 좀 약간 많이 도태는 아니고 약간 소외됐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병신 새끼지. 방송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나가고 이 사람은 나보다 어떻게 보면 학군데 어떻게 저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BJ들이랑 같이 방송하지? 딱 신청한 거. 아, 오늘 뭐 한 날이구나. 아, 이게 공식 방송이구나. 아, 이게 신청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거 아는 거지. 근데 네가 너무 모르고 너무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네, 병신 같은 년 맞습니다. 아니야, 병신 새끼. 병진 새끼야. 병진 새끼. 병진 새끼? 병진 새끼. 빙진대. 한마디로 그냥 빙진재끼 개 답답한 새끼지.
앞으로 잘 알아보고 잘 찾아볼게요. 그래, 다른 BJ들은 뭐 플리마켓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기 애장품도 팔고 굉장히 좋은 행사 같은 것도 할 때 그렇게 나가가지고 운영진분들도 운영진분들이 얼굴도 트고 막 그러던데. 아, 네네. 우와, 우와. 어, 진짜 빨라. 대박 사건. 오 마이 가드. 우와. 근데 되게 안정적이지. 아, 네. 너무 안정적인데요, 생각보다. 그래. 바람을 다 막아줘서 그런 것 같아. 뭐라고? 바람을 다 막아줘서. 어, 맞아, 맞아. 네. 앞에 거대한. 어, 윈드스크린. 네, 저. 윈드스크린 맞아요? 어, 윈드스크린. 어. 앞에 윈드스크린이야, 그래. 이거 앞에 바람 막아주는 거. 아니, 코트님이 막아주는 거. 아, 내가 막아주고. 그치? 아. 내가 막아주고, 나는 윈드스크린이 막아주고. 아, 그쵸, 그쵸. 바람 진짜 하나도 안 맞는 느낌. 아, 진짜 살짝만 맞고. 살짝 열어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 아플 것 같아. 지금이 딱 아니야, 근데 좋아요. 이게 지금 변색 실드라서 나중에 저녁에는 좀 열어놓는 게 답답하지 않을걸?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어. 와.